야, 세대갈, 너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? 응? 이거 산이 쇼미 10 지원 영상이잖아? 이걸 네가 왜 보고 있어? 나 결정했어요. 나도 쇼미더머니에 나갈 거라고요. 뭐? 네가? 네가? 뭐, 씨발놈들아. 야, 네가 무슨 쇼미더머니를 나가. 랩도 못하는 새끼가. 내가 왜 랩을 못해용? 나 메이저까진 아니지만 나름 언더에서 유명했던 래퍼라고요. 뭐? 네가 언더에서 활동하던 래퍼였다고? 그럼요. MC 팔콘이라고 못 들어봤어요. 한때 힙합씬에서 슈퍼루키가 나타났다면서 떠들썩했었다고요. 그래?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. 그렇겠죠. 내가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니까요. 아무튼 쇼미더머니에 나가겠다는 건 진짜예요. 아니, 대체 왜 갑자기 쇼미에 꽂힌 거야? 그건...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? 네?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거야? 그래서 쇼미더머니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. 쇼미더머니랑 하나도 관련 없는 회사기잖아, 이 미친놈아! 그리고 쇼미더머니를 나가려면 랩을 오지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좋아요, 까짓 거 한번 해보죠. 비트 주세요. 세대걸 난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세대걸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손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 그만! 그만! 아니 무슨 그딴 걸 랩이라고 하고 앉았어! 그딴 랩 들을 바엔 슈퍼에서 파는 비닐랩 사다 뒤에 수첩 박는 게 더 낫겠다! 어?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쇼미더머니는 말이야 누가 뭐래도 난 쇼미에 나가고 말겠어요. 두고 보세요. 두고 보라고요. 자식, 생각보다 상처 많이 받았나 보네. 이제 어떡합니까? 아, 글쎄, 고민이네. 오늘 저녁에 햄버거 먹을까 떡볶이 먹... 진정한 수액도 모르는 쓰레기 새끼들. 내가 꼭 보란 듯이 쇼미에 출전해서 내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고 말 거라고요. 배가 고파졌어요. 집 가서 밥 먹어야겠어요. 근데 여기서 집을 어떻게 가죠? 이 파방을 꿈꾸는 비둘기야, 눈을 떠라. 비둘기야, 눈을 떠라! 야, 비둘기! 좀 일어나, 이 새끼야! 누구세요? 난 고스트 힙합왕! 먼 옛날에 죽은 전설적인 래퍼다! 먼 옛날에 죽은 전설적인 래퍼면? 그럼... 그렇다! 나는... 그럼 귀신이란 거예요? 뭐... 그렇다고 할 수 있지. 아... 이런 씨발!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요. 꿈 아닌데? 아니 잠깐! 귀신인 건 맞는데 널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거야. 날 도와용? 그래, 다시 소개하지. 난 고스트 힙합왕, 먼 옛날에 죽은 전설적인 래퍼인 에미넴! 미국 레전드 래퍼 에미넴? 근데 에미넴 살아있지 않아요? 에미넴을 좋아하는 부덕리에서 온 박춘덕이요.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, 이 새끼야. 전설적인 래퍼가 아니라 그냥 흔한 노인네잖아요. 야, 이 자식아! 내가 이래봬도 쿠키부 원탑이었어. 언제 쿠키부 원탑이었는데요? 한... 1950년대쯤? 혹시 치매 걸리셨어요? 아, 진짜요, 이 새끼야! 내가 그때 이승만이한테 랩 잘한다고 표창도 받았어! 이승만한테 표창을 맞아서 돌아가셨군요. 아니, 그 표창 말고 이 세대가 이 새끼야! 표창장 말이야, 표창장! 그럼 어쩌다 돌아가셨어요? 연마을 장덕춘이하고 디스전을 벌이다가 급성 노혈압이 와서 죽고 말았지. 그게 1959년이었어. 생각보다 쿠킴 역사가 꽤 기네요. 그럼! 요즘 젊은 것들은 무슨 힙합이 젊은이들만 즐기는 문화인 줄로 착각하는데 이미 다 어른들이 즐긴 문화다, 이 말이야. 요즘 쿠키본탑인 아이유도 나 같은 선배 래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. 그리고 바로 네가 아이유의 뒤를 이을 쿠키본탑이 될 게다. 그렇게 되도록 내가 도와주마.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? 어쩌다 우연히 봤다. 꿈을 이루겠다며 울면서 집을 뛰쳐나오는 네 모습.
힙합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내 마음을 움직였지. 너 쇼미더머니에 나가고 싶다고 했지? 맞아요. 쇼미더머니에 꼭 나가고 싶어요. 저도 할아버지처럼 쿠키 원탑이 되고 싶어요. 좋아! 그 꿈 내가 반드시 이뤄주마. 자, 지금 당장 특훈 시작이다! 오! 근데 랩 특훈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? 왜 라임을 깎으라는 거예요? 야, 이 멍청한 새끼야! 랩의 3요소 몰라? 라임, 플로우, 펀치라인 아니야? 라임을 잘 깎아야 좋은 랩이 나오는겨! 자, 펀치라인 이쁘게 나오도록 펀치 한번 날려봐! 이 펀치가 아닌 것 같은데... 시끄라! 건강한 신체, 좋은 힙합 정신이 있겠든다! 이대로 동네 500바퀴 돈다! 실시! 아니, 이건 진짜 아니지, 미친놈이네야! 좋아, 좋아! 이제 쿠키번탑이라 불릴만한 몸이 됐구만 그래!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특훈을 한 거예요? 스승님이 고스트 힙합왕이면 남들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랩할 때 그냥 옆에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러면 정정당당하지 않잖아, 이 새끼야! 하긴 그러네요. 그건 컨닝이니까. 아무튼 고마워요, 스승님. 꼭 쇼미에 나가서 우승하고 말겠어요. 지켜봐주세요. 그래, 꼭 쿠키번탑이 돼서 세대가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라. 고마워요, 스승님. 그래, 화이팅이다. 근데 혹시 꿈동산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? 바로 옆에 있잖여. 아, 고마워요, 고마워요. 오, 저기 있다, 할아버지. 리크, 거기 서세요,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아니, 저 할아버지 대체 왜 저러는 거야? 아니, 치매 걸린 할아버지인데 자기가 무슨 쿠키번탑 귀신인 줄 알아. 어? 세대갈, 너 언제 나갔다 왔냐? 쇼미더머니 부술 준비는 끝났다. 뭐? 쇼미? 아니, 야, 세대갈, 이제 힙합진은 나 MC 팔콘에게 주목하라. 너 저번에 급하게 나가서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. 세대갈의 쇼미더머니 된 지원 영상 지금 시작한다. 비트 주세요! 뭐? 비트? 아니 잠깐! 야! 세대갈! 어? 어허. 야! 야! 아니 잠깐만! 쇼미더머니 말이야! 어? 예! 컴온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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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쇼미더머니 지원 기간 끝났다고! 아? 그래요? 그래 임마! 쇼미 지원은 7월까지였는데 지금 9월 다 돼가는구만. 무슨 쇼미더머니 지원이야! 아, 끝났다고 용치원? 그래. 근데 누구세요?